아버지는 위선,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, 딸은 거짓말.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처음 걸기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?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. 우리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. 김경숙 증인. 잠깐만요, 장 의원님. 예,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? 운전대를 잡은 당신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